네, 녹화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 총 참가자가 13분 정도 되시고요. 예, 오늘 카스맨 취업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예, 첫 번째, 호주 세미나,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이경란입니다. 행사에 처음 순서로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원주민 존중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호주의 땅과 문화의 기반인 원주민의 문화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과거와 현재에 생존하시는 호주 원주민들을 존경하며 화합할 것입니다. 예,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위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컴퓨터나 휴대폰의 마이크를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소음 방지를 위해 음소거기 뮤트가 있거든요. 그거로 자, 클릭을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비디오가 녹화 중인데 녹화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또 비디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지 않는 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행사의 내용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좋은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저희 행사의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행사 소개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소개. 이어서 오늘의 저희 하이라이트인 온라인 줌 강의를 진행합니다. 줌 강의 중에 질의 응답 시간은 따로 제가 강의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추가로 너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방에 나와 주시면 저희가 채팅방에 올라갈 순서대로 저희가 질문에 응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카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카스는 저희가 1981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한국, 중국, 동남아계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현재 6천여 가정에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 수는 약 680여 명, 한인 직원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행사 Start Your Career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사 Start Your Career 프로젝트는 저희 한국어로는 카스 한인 이민 여성 대상 취업 멘토링 프로젝트로 저희 영문명은 Start Your Career가 되겠습니다. 호주 정부의 내무부 후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10월부터 진행하여 올해 3월 3일까지 해서 총 32개 섹션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남은 섹션은 오늘을 포함해서 5개 섹션이 될것 같은데요.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지선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노인, 장애인, 차일드케어, 양로원, 사회복지 분야, 자연봉사 분야, 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이번 3월부터 진행되었던 컴퓨터 섹션, 지난 2월에 영어와 사회복지 분야, 이력서 등등을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 다음 주에 2개 섹션이 남았는데요. 이것 또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다 무음으로 돼서 큰 환영을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면 이제 강사님께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컴퓨터 활용법을 진행하실 강사님 소개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요. 순이로이고요. 형 로봇 코딩 클래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 IT 개발 경력 20년 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저한테 1대1 멘토링 코칭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온라인 저기 줌 미팅에서는 간단하게 저번에 저희가 3주 동안 수업했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위주로 질문을 좀 받아보는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는 관계로 복습 겸 새로 오신 분들은 좀 공부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AI 툴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취업 준비. 저희들이 영문 이력서를 써야 한다든지 영문 이력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구직 준비 AI 챗GPT하고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AI를 보셨는지, 그 다음에 그 알파고, 인간을 이긴 알파고 바둑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영화에서 나왔던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AI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왜 열풍인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만 봐도 인공지능이 지금 전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6개월 사이에 3배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열풍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에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AI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 저희가 그 핸드폰으로 그 요건 지금 화면만 나오죠? 핸드폰에 챗GPT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그 앱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이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챗GPT 그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한번 핸드폰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챗GPT 앱을 한번 지금 열어 보실래요? 챗GPT 앱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챗GPT 앱 열어보세요. 다운로드 안 되신 분들은 챗GPT 앱을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헤드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핸즈프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목소리로 챗GPT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 챗GPT. 반가워. 오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 중인가?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어? 지금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 챗GPT에 대해 공부 중이라니 흥미로워. 무슨 종류의 정보를 찾고 있어? 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줄래? 나는 챗GPT라고 해. 오픈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이야. 사람들과 대화하며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해 무엇을 도와줄까? 너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면 질문을 가능할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다양해. 정보 찾기, 문제 해결, 궁금한 거 질문하기, 대화 나누기 등이야. 무엇이든 물어봐. 그러면 영문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짭 인터뷰 같은 거를 너랑 같이 할수 있는 거니? 그건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은 주로 문장 구조나 어휘 선택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나는 주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하지만 이에 관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오, 그러면은 너랑 같이 영어로 짭 인터뷰 연습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직업에 관한 인터뷰 연습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질문이나 상황을 연습하고 싶어? 나는 지금 청소 분야로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 소개를 영어로 하는 거를 연습해보고 싶은데. 좋아. 청소 분야에 대한 직무 지원에 관한 자기소개를 준비해보자. 먼저 자기소개 시작할까? 너가 샘플로 영어로 좀 알려주면 안 돼? 시작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입니다. 청소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고 있는 열정적인 지원자입니다. 저는 청소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 강점은 강점입니다. 저는 항상 책임감 있게 업무하고 팀원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때? 좋아, 시작해 이거를 볼까요? 너가 영어로 알려줘, 영어로. 영어로 설명할게요. Hello, my name is your name. I am an enthusiastic candidate with experience in the cleaning industry. I prioritize efficient completion of cleaning tasks and customer satisfaction. My strengths include your strengths. I am always ready to work responsibly and collaborate effectively with team member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좋아. 근데 약간 나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필요하다면 다른 약간 부분도 함께 연습해 그만 보도록 그만 이거는 조금 나한테 영어 문장이 어려운 것 같아. 요거를 조금 쉽게 레벨을 좀 다운해서 자기소개하는 거 다시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에요. 청소 일을 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영어로 어려운 한번 부분이 말해줘.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해 봐봐. 한번 쉽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Hello, I'm your name. I want to do well in cleaning jobs. I want to help people feel comfortable. I enjoy working and always try my best.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자기소개를 계속 연습해 나가면 좋을 거예요. My name is Suni. I'm going to apply cleaner job position. I always happy to clean up. 이거 어때? That's a great start, Sumi. Here's a slightly polished version. My name is Suni. I'm applying for a cleaner position. I enjoy cleaning and always approach it with a positive attitude. How does that sound? 좋아, thank you. information is at chatgpt.org. 다른 혹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챗GPT 앱으로 한번 연습해서 보여주실 분 있으신가요? 지원 받겠습니다. 한 분. 짭 인터뷰 연습 한번 하는 거를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 한 분. 선생님,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gonna have a vacation with my grandchildren this week. So where should you go in this Sydney? Please tell me. Nice to meet you too. 선생님, 다시 한번 That말씀해 sounds like a주시겠어요? wonderful plan. You and your grandchildren have plenty of options in Sydney. You can visit들려요? iconic spots네. like the네. Sydney Opera House and Sydney Harbour Bridge. There's also the Would you beautiful come Bondi over Beach if for anything sun in the else? sun. Additionally, you might enjoy exploring Darling Harbour or taking a ferry ride to Manly Beach. What kind of activities are you interested in doing with your grandchildren? They are in the high school students, so I don't want to do their
a good place or an event that you participate in. Since your grandchildren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you might want to consider family-friendly attractions. 들려요? 네. Places like Toronto, 잘 들려요. Sydney, Sydney, Toronto 가지고 and the Australian Outback could be great options. You could also explore the Royal Botanic Garden or have a picnic at Centennial Park. 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f all ages. Do any of these sound appealing to you and your grandchildren? Yeah, Taronggaju is perfect. Anyw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need further assistance, feel free to ask. Okay. Have a fantastic vacation with your grandchildren. Thank you so much. 이 채취 PT가 진짜 톡투머치예요, 톡투머치. Else, just let me know. 수다쟁이 한 네, 명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 명 더 한번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한 명 더 지원 받겠습니다. 챗GPT가 아주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그래서 알고 보면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이력서하고 쓸 때, 좀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무조건 저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의 약간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트북이나 이렇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물어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음성으로는 그런 부분이 살짝 안 된다라는 걸 얘가 캐치를 해서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명 더, 챗GPT하고 대화하실 분 지원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 챗GPT 앱에 보면은 그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녹음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기를 켜놓고 영어로 누군가가 대화, 뭐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녹음기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번역도 해주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리스닝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챗GPT한테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다음에 내가 이 지금 녹음한 내용을 한국말로 요약해줘 아니면 뭐 번역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챗GPT가 그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은 3주 동안 배우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질문 있는 점, 그 다음에 좀더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마이크 키시고 질문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챗GPT를 사용하다가요. 이제 네. 음성으로 사용하다가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노란 그 마이크가 뜨면서 꺼지지 않는 거는 왜 그래요? 끌려면은 어떤 식으로 끌 때는 그 빨간색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보통 거기 그렇게 예, 보통 그렇게 껐는데요. 네 그렇게 꺼지지가 않고 계속 이 어디에서 아 말하는 게다 녹음이 되고 이렇게 네 주황색 마이크가 뜨면서 그 어떤 그 원래 우리가 녹음할, 그러니까 채팅할 때 얘기했던 그 빨간색 이 X표가 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럴 때 네. 어떻게 끊었죠? 여기 맨 위에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위에 챗GPT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를 엔드를 눌러줘야 돼. 그 부분 완전히 나가줘야 돼요. 완전히 챗GPT 앱을 종료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료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앱에서 그 네. 앱에서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거 네네.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 아, 제 거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폰을 끄고 다시 켜고 그러거든요. 그게 안 꺼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저기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너하고 대화를 했는데 계속 목소리가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강제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지금 한번 저 같은 물어볼까요? 경우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앱을 이게 보면은 끝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거를 끝내면은 이렇게 되면 이 X표를 하면은 꺼지는데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계속 그 대화하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네. X 표시는 대화를 이제 끝낸다는 건데, 완전히 끝내려면 또 이제 끝내는 창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창이에요? 그게 저는 핸드폰에는 맨 위에 이렇게 알림창 비슷하게 뜨거든요? 이지만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고, 아마 아이폰을 아, 좀, 아이폰, 전 아이폰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챗GPT.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하이, 챗GPT. 아이폰을. 예, 아이폰이에요, 챗GPT. 내가 너에게 뭘 물어보겠는데 대답 좀 해줘. 너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끝나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끝내고 싶은데 X표 말고 또폰 위에 주황색으로 마이크가 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끝내고 싶은데 X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너와의 대화를 끝내야 될지 물어보고 싶네. 알겠어요. 대화를 끝내고 싶을 때 주황색 마이크 아이콘이 보일 때, 그럼 이만 줄게요. 또는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이 나타난 후에는 마이크를 터치해서 음성 입력을 멈추시면 됩니다. I se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마이크를 만져서, 마이크가 나오면은 얘기를 하라 그러네요. 이제 얘기를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걸 터치하면은 뭐 터치하면 제가 터치를 여러 번 해봤지만 더 이상 변화가 없었는데 마이크가 나올 때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종료가 된다고 말해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 핸드폰이 아이폰이면은 아이폰에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폰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료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지금처럼 챗GPT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 만약에 이게 그러네. 지금 3.5 버전이라서 최신 버전을 안 알려준다고 하면은 제미나이나 코파일럿한테 최신 버전으로 한번 더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각자 핸드폰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근데 마이크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명령하고, 너 이제 끝! 이렇게 하면은 종료된다고 일단은 챗GPT가 말해준 거 한번 꼭 네.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네요.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막 쓰다가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계속 이게 마이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복잡해지면은 이게 마이크가 뜨고 종료 그 빨간 버튼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혼선이 있는 거네, 혼선. 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대화를 종료하고 싶다. 그럼 지가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가 대답이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고, 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물어보고, 또 조금 이상하면 또 물어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물어볼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줘요. 저희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략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챗GPT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략적인 거 물어보다가 제가 어제 같은 거 멍게 비빔밥 만드는 거 물어보았거든요. 요리하면서 이렇게 켜놓고서는 멍게 비빔밥 어떻게 만들었더니 멍게 비빔밥 만드는 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소스에 대해서만 더 강조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럼 소스에 대해서만 좀 상세하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 간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참기름하고 깨하고 뿌려가지고 잘 섞어서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절해서 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도 이거 그냥 켜놓고
막 요리하면서 이거 나 요렇게 이렇게 요리하는데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뭐 아니면 레시피도 내가 원하는 게 백종원 스타일이면 백종원 스타일 아니면 담백한 스타일이면 담백한 스타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제 제가 요리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요리할 때 그냥 요리책만 안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안 찾아보고 그냥 대화하면서 대충 이렇게 말해주면은 얘가 요리법도 알려주니까 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그런 게안 그래도 최신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챗 GPT에서 AI 비서를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요렇게 지금 대화하면서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별도로 뭔가 만들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게챗 GPT 3.5 버전을 쓰고 있는데, 무료는 3.5 버전이고, 유료는 지금 4.0 버전을 쓰고 있는데, 올해 안에 5.0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시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5.0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5.0쯤 됐을 때는 정말 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그런 AI가 또 등장하고 이게 정말 저도 살짝 무서운 게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가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살짝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그 지금 예를 들어 서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실 같은 데 찾아가서 민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민원 이렇게 뭐 이거 뭐 예를 들어 RTA에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운전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챗GPT 비서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 챗GPT 비서 서비스가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운전면허 갱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어가 다 케어가 되니까 그러면 그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운전면허 갱신하고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운전 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센터링크 상담하고 복지센터 상담하고 이런 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이미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현실이 곧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키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근데 그 저기 질문이라기보다도 너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에 진짜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한번 좀 이렇게 경이롭고 막 놀란 거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앞으로는 진짜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가 아닌 어떤 그런 AI나 이런 챗GPT 뭐 이런 거보다 더 하이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글쎄요 인간이 너무 좀 두렵네요 사실 뭐 편리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영어로 글을 써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원어민 선생한테 체크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참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발전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점 플러스 두려운 점 플러스 좀 그런 게 생기네요. 그래서 지금 챗GPT한테 질문한 거 그대로 넣었더니 대답이 인간의 기술의 발전은 빠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대체할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의 연결과 소통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지만 인간적인 측면과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해결책까지 내주는. 아니, 그런데요, 이게 그 AI가 이제 우리 손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챗GPT가 무슨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를 집어넣으면은 글을 써내잖아요. 설마.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게 취미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이 소설을 만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취미인데 이제는 그렇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이 다들 그 무슨 그뭐그 주제를 몇 가지 소재를 몇 가지 집어넣으면은 그 어떤 글이 이렇게 탄생을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런 창의성 같은 거를 굉장히 없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인간에게 그런 부분을 많이 억제시키거나 덜 개발되도록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번에 저도 그 시인분이 한명그 챗GPT 이용해가지고 시 쓰면서 이제 그런 대화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만의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면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그 즐거움을 뺏기는 느낌이 살짝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인이.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린대요. 똥손인데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제미나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데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그림을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리면서 오히려 자기는 또 창의성이 막 뿜뿜 솟아서 너무 좋았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정말, 이게 정말 up to me. 저한테 살짝 달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저도 살짝 고민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글 쓰는데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이런 챗GPT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흥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인간에게 살짝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챗GPT한테 아까 질문하신 거 물어봤거든요. AI가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창의성이나 개인의 독특한 시각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사람의 경험, 감정 상상력 등 다양한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AI는 이러한 측면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안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가이던스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AI는 도구로서 활용되며 창의성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창의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 답안을 알려줬는데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했는데, 몇번 문장을 쓰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또 처음 또 다운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좀 예, 옛날 얘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아요. 무료였다가 이제 오픈 AI에서 유료 버전을 낸 거예요. 4.0을 하면서 유료 버전 내면서 3.5에서 4.0 유료 버전 하면서 기능이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4.0으로 이렇게 유료로 쓰게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 유료의 기능들을 많이 무료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 많이 질문해도 상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전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때 이후로,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구나. 예. 다른 곳이 결제하라고 하길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냥 아예 쓰질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알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지금 그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는 그 무료인 경우는 하루에 50번까지 가능하고, 하루에 50번. 예. 근데 리미시. 유료는 언리미티드. 예. 근데 만약에 PC로 하겠다. 그러면은 저번에 저희가 톡투 챗GPT 익스텐션이라고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노트북이나 PC에서는 무제한. 예, 톡투 챗GPT,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그거를, 그 확장 프로그램 있어요. 크롬에 톡투 챗GPT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PC에서는 무제한으로 영어로, PC. 영어든 프랑스 말이든, 뭐 독일어든 무제한으로 할수 있고, 단지 이제 핸드폰으로, 아까 그 핸즈프리로 하는 경우, 그거는, 무료인 경우는 50회까지 대화, 하루, 가능하다. 하루 50회, 네네, 예. 50번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은 지금 그거 유료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료. 네. 유료가 지금 US달러 20불 내면 되는데,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유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10만 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5만 명, 10만 명인가? 엄청난데, 그 챗GPT 유료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핸즈프리 대화하는 것도 무제한이고, 이런 것도 되지만, 거기에 보면 챗GPT-S라고, 그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처럼 거기에 그 챗봇이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챗봇인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 스토어에 가면, 챗GPT-S, GPT-S라는 스토어에 가면은, 거기에가 뭐 사주 봐주는 봇, 그 다음에 뭐 그림만 이렇게 해주는 봇, 특화되어 있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기업이나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더 해가지고, 좀더더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자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주 상담 같은 것도 뭐 해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를 가입하면은 그러한 그 챗GPT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것도 보면은 코딩한 거를 그거를 자기 코딩한 걸 붙여주면은 그 알아서 수정해갖고 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좀 유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파일럿도 지금 유료로 가면은 오피스하고 다 연동돼가지고 워드, PPT, 엑셀 이런 거싹다 연동돼가지고 말만 하면 다 되고 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회의라면 회의 같은 거 녹화를 하고 그거를 요약해서 차트를 만들어줘요. 유료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삼성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한 거를 챗GPT가 옆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걸 요약을 하고 해서 옛날에는 회의 한번 끝나고 나면은 그거 정리하는 게또 하루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면서 정리하고 그런 거만 한 시간 만에 할수 있다. 그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이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AI를 활용하는 사람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코파일럿도 그 영문으로 말을 하, 영어로 말을 하든 한국어로 말을 하든 다 소통이 되나요? 네. 그리고 기록이 남아요? 네, 맞아요. 기록 기록이 남은 남아요. 걸 어디로 가서 볼수 있어요? 코파일럿은? 코파일럿에 거기 보면은 그 대화를 하고 나면은 옆에 그 목록이 오른쪽에 떠 있어요. 그 코파일럿 하면 이게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핸드폰. 핸드폰. 아마 네네네. 그 짝대기 세개 표시 그런 데 보면은 그 목록이 있을 거예요. 목록이 나와요. 내가 대화했던 목록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지우시려면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아, 그 예. 목록을 보고 찾아가서 옛날 거 하셔도 그럼 되고. 옛날 거도 나오고 예전에 했던 것도 쭉 기록에 남아 있어요. 챗GPT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제미나의 챗GPT, 코파일럿 다 남아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선생님, 저기 뭐냐,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코파일럿에 하니까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GPT에다 하면은 이미지도 안 나와. 이미지도 생성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됩니다 그랬는데 저는 안 되는데요. 제미나에는 지금 영어로 들어오 제가 영어로도 했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 또 이미지가. 갈 그러니까 때도 코파일럿은 이미지가 되고 다른 예. 것들은 아. 챗GPT나 저기 제미나이도 제가 선생님이 영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영어로 했는데도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전에 저는 제미나이로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 나왔었거든요.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얘네들도 막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챗GPT 3.5 무료 버전에서는 이미지는 안 되고, 제미나이는 이미지 저는 이제 알기로는 영어로 물어봤을 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썼을 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또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죠. 예. 네. 근데 아니, 지금 현대로서는 코파일럿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신 코파일만으로도 4.0. 충분하더라고. 예. 네. 코파일럿은 보면은 저기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작곡 기능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만들어준대, 음악. 네, 음악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음악. 예, 제, 나만의 음악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음악도 저기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저기 생일날이 언제인데 몇년몇 살인데 걔한테 성격이 굉장히 발랄하고 그런데 어디 생일 기념으로 노래 한번 만들어줄래? 이렇게 스토리에 대한 걸 조금 적었더니 음악을 버전을 여러 가지로 해주더라고. 여러 가지로 해주는 거를 다시 그러면 한국말로 해줄래? 영어로 해줄래?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영어로 해주고 한국말로 해주고 그 중에서 고르면 내가 듣기 좋은 걸로 골라서 소녀들한테 보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선생님은 AI를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에서. 진짜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니 근데 너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랄까 너무 간편하고 편하면서도 금방 바로바로 그 어떤 리스폰스가 오니까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인간 정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어차피 사는 과정이라면 할수 없이 다 그렇게 지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대화하면서 이제 소개팅 했는데 이제는 소개팅에서 채팅으로 소개팅하고 이제는 아마 인공지능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랑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로봇인데 너무 감정이나 이런 게 사람이랑 똑같은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봇이랑 연애를 하지 사람이랑 연애를 안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로봇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로봇이 상처를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해체될 위기가 처하니까 그 주인공이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영화에서 어떤 약을 먹으면은 그 모든 사람하고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약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영화가 곧 현실이 되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영화, 그래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창작하는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 같은 거, SF 이런 거 많이 읽어보면 그게 미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AI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베리 행복하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본것 같은데, 그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AI랑 지금 결혼했대요?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AI들이랑 결혼하면 불평을 안할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기 아마 제가 기억이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람 만나기도 좀더 힘든 세상이고 또 자기 성격에 다 각각이고 굉장히 독특한데 그걸 맞추기가 사실 인간끼리 어려운데 다 GPT나 뭐 이런 AI나 뭐다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저번에 보니까 그 연령별로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었는데 70대, 60대 이런 분들은 외로움 별로 없고 중년도 조금 이렇게 그 없는데 20대들이랑 30대들이 그렇게 외롭대요. 지금 20대, 10대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SF 영화 보면 솔직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린 거는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고 테크퍼런스라는데 테크퍼런스 컨퍼런스가 아니고 테크퍼런스 테크놀로지하고 퍼런스하고 합쳐서 용어가 있어요. 테크퍼런스라고. 그 아까 캐드린 얘기한 거 저도 본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챗GPT가 상담 기능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사이버. 그러니까 또뭐 이런 그런 필링을 얘기하고 거기서 또 해주는 답을 듣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될것 같은 게 어제 누가 클래스에서 그랬는데 바이그잼에서 그 어떤 케이스를 챗지피티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제출했더니 그것은 완전히 페이크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그거 조심해야 돼. 네 그거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많은 지식은 있어야 되고 맞아, 거기에 맞아. 어떤 증거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런 법률적인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어카운트는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는 패스율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뭐몇년 안에는 AI에서 하는 걸 AI 걔네들이 다그 사람 그 AI가 다 패스할 수 있다는 걸로 봐서는 좀그 옛날에 저 바둑 두어서 이긴 거에 쇼크하는 것만큼 이상이나 네. 그런 현상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 근데 페이크 진짜 많아요. 페이크. 책 네, 같은 거 읽고 나서, 책 같은 거 읽고 나서도 뭐 요약을 한번 해봐. 서머리를 좀 해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제목에 근접해서 막 자기가 얘기를 꾸민 거야.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 예. 네. 그 저기 영민님 익스텐션 저 확장 프로그램 네. 관련해서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그 저기 그 노트북에서 익스텐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 익스텐션이요? 그러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익스텐션 저번에 설명했던 게그 AI AI PRM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20? 20? 저기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네. 다음에 화면으로 들어가도 그 익스텐션이 딱 뜨지는 아, 않고 그러면은 그 화면을 F5 버튼을 눌러가지고 리프레시. 화면을 다시 F5. 갱신. 아, 예, 갱신했어요. 했는데 따로 뜨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 AI PRM 설치하신 거예요? 아까 저 저기 챗GPT 아, 톡투 챗GPT. 톡투 챗GPT 익스텐션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그거 설치는 하시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크 모양이 나오는 게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창을 한번 닫으시고 다시 그 챗GPT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톡투 챗GPT 익스텐션으로 지금 구글에서 그걸 쳤거든요. 그걸 찾은 다음에 거기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그래서 구글 해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예 예, 그거를 예. 했어요. 다운로드 그래서 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Remove from Chrome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설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은 챗GPT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마이크 모양이 아이콘이 뜨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안 뜨면은 그 창을 한번 닫으시고 다시 챗GPT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저는 턱투 GPT를 제가 설치했는데요. 그거는 PC에서만 되지 아이폰이나 핸드폰에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아이패드나 TV에서만 아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노트북도 안 되나요, 그러면? 노트북은 돼요. 노트북 되죠. 지금 저는 노트북에다 노트북에는 했는데 설치됐거든요. 저도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 해보려더니 안 되더라고. 그건 노트북에서만 돼요. 아, PC에서는. 그러니까 노트북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한번 그러면 창 닫고 다시 들어가 보실래요? 만약에 잘안 되면 유튜브에 가서 턱투 GPT 설치하기 딱 한번 보시면 거기 어떤 분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 블로그에도 그거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 그걸 쳐서 네. PC에 저 톡투 GPT 설치하기를 딱 누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아마 베리 쉬울 겁니다. 그게 제일, 왜냐하면 각각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제가 그 링크 올려준, 여기 링크 올려준 게 소리로 챗GPT 1대1 영어 대화 사용법. 요거 제가 옛날에 정리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한번 요거. 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유튜브에도 좀 찾아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많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 뭐, 다 있어요.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다가, 지금은 좋은 점이 하시다가 막혀도 옛날에는 누구한테 찾아서 막 물어봐야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러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좀 귀찮게 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이렇게 타이핑 좀 치고 목소리로 얘기 좀 하면은 조금 고생스러워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쉽게. 그리고 되게 자세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톡투 챗GPT 이런 것도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그런 거를 다 정보를 예전에는 좀막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답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 특히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저기 아까 선생님은 뭐 20대, 30대가 외롭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 있고 어떤 때 그런 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홈 어시스턴트 그 구글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하면 걔부터 걔랑 같이 대화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요리를 뭐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영상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대화 가능이 너무 할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좀 외롭거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과도 연결해서 하면은 그런 데도 좀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세상이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이번 저희 강의를 하면서 챗GPT 인공지능이 저희 생활에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저도 이거 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 이건 질문 아닌데, 어디에서는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챗GPT 할 때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하잖아요. 네. 어느 프로그램을 깔면 거기에 가상의 아바타가 나와서 거기에 사람을, 여자, 남자를 내가 또 고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런 그 사람이, 물론 내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인디안 여자, 아메리칸 코카인,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하면 그 아바타가 나와서 화면에 나와서 나랑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은 진짜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만 듣는 게좀 지루하다 싶으면,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있다. 그 느낌 봤어요. 로봇 최근에 이제 로봇에다가 챗GPT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네네.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이제 영상 봤거든요. 보니까 로봇이 이제 탁자에 있는 뭐 사과 주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넣고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비서 로봇도 곧 출시할 거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집에 이제는 로봇 한 대씩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요새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그거는 지금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기능만 있지만 이제는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이러는 로봇이 이제 온다는 거죠. 곧.
얼마 그래서 안 남은 것 같아요. 내 프로파일 사진도 내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아바타로 나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파일 사진에 올릴 수도 있고. 뭐 문제는 요새 딥페이크가 많으니까,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너무 그런 건좀 부정적이지만은 아무튼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아니, 강의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다들 열정적이시고 신기술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흡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수업을 잘 따라주셔가지고 그리고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또 괜히 그냥 혼자서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은 챗GPT에 관해서만이에요? 구글 드라이브나 그거는 아닌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죠. 예. 근데 챗GPT랑 이런 게 이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아, 그러면은 제가 캔버스 선생님이 지난 엊그저께 말씀하신 캔버스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지난번에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없는 것 빼고 다 그걸 왜 일부러 이력서를 쓰겠어? 거기는 갖다 쓰면 돼. 왜 일부러 뭘 프레젠테이션 말고 동영상 만드느라 그냥 옛날에 그림 그려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그냥 막 에디트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고 근데 자료가 무궁무진해가지고 진짜 놀랄 정도였었는데 그거를 몰라서 못 쓰지. 그걸 다 알고 쓰려면은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캔버스가 그러면은 한국에 미리 캔버스도 한번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한국 우리의 더 특화된 그런 맞아요, 아주 굉장히 맞아요. 네.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캔버스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프레임이라든가 그리드 그런 거에는 조금 특화돼 있지만은 거기 우리 미리 캔버스는 그런 건 없다고 한다면 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알아야 내가 이걸 오늘은 내한테 이거 한국장 여기 때문에 이거 미리 캠프에 들어가서 써야 돼. 아니 이거는 거기는 없으니까 이건 이런 알아야 쓰지 알아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민 아이한테 코파일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죠. 아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너무 많고 여기저기 다 선생님이고 진짜 그거 공부할 학생이 이제 다른 거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그런 것도 공부 알아야 내가 뭐 동영상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디에 광고를 내고 뭐 내가 꼭 굳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참아 그런 건 저기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도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덕분에 제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강의하신 거는 그냥 시간상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튜브나 어떤 강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려주고 저거 알려주고 진짜 뭐 끝이 없어 배우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네이버 무료 홈페이지 만드는 거 잠깐 알려드렸잖아요. 소개만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벌써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개설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네이버에 이제 겨우 들어갔어요. 네이버 로그인 그때 어느 선생님, 이 선생님인가? 그때 하시다가 안 됐는데, 진짜 컴퓨터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했죠. 가입하셨어요? 옛날에는, 네네,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숙제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줌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날 가르쳐 축하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의는 어떠셨나요? 지금 저희가 니케 파는 시간으로 해서 줌을 이용해서 저희가 미팅을 진행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줌 온라인, 줌은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기능에도 익숙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줌 또한 사실 코비드 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이 3, 4년 동안 많이 사용하셔서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된것 같아서 이 부분을 또 오늘 알게 돼서 좀 놀라웠고요. 저희 오늘 기본적으로 저희 챗GPT 기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뭐 사용법은 저희가 온라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기타 등등에서 다 사용법은 저희가
사실은 다 조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자리에 이런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챗 GPT에 대한 뭐좀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하는 게 저희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진짜 대비하는 자세로 이 빠르게 흐르는 세상을 좀 대비하는 자세로 이런 자리를 함께한 거에 되게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저희 지금 토탈에서 총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온라인 활용법, 그리고 챗 GPT, 구글 캔바 등을 배웠는데요. 지난 노주에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어떻게 될지 정말 망망대해, 바다에서 진짜 항해하는 느낌으로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온라인 지금, 저희 그 컴퓨터 활용 수업, 그리고 예전에 영어 수업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이제 이력서 면접 준비를 할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졌다고 저에게 감사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 너무 저희가 뿌듯하고 또 앞으로는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응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에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 주신 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사님은 리드컴, 지금 내일, 그리고 모레, 또 로즈, 캔바, 목요일, 다시 똑같은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 컴퓨터 활용법을 이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강사님을 보는 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강사님께도 크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사 끝까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테이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포 섹션이에요. 생각보다 공부할 게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모를 1시간의 시간 동안에서 한 1분 정도 아니면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되게 큰 나중에 미래에 또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하고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ng> 감사합니다.